안녕하세요. 쉬운 우리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의 유세진입니다. 우리말 전문가 모셨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의 강성근 위원님 나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은 공공언어 배워볼까 합니다. 공공언어 어떤 건가요? 공공언어라는 것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네. 지방자치단체 또 교육청 같은 데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공공언어라고 하죠. 그렇다면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그렇죠. 수 있는 언어네요. 네, 이 공공언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정부의 정책 용어라든지 네. 또 우리 이제 행정법규센터 가면은 그 민원 서류, 또 각종 안내문, 또 계약서, 뭐 약관 이런 게 다 공공언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공공언어 그럼 어떤 점에서 중요할까요? 공공언어는 말하자면 꼭 필요한 정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언어가 바로 공공언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공공언어를 이제 개선하고 순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노력을 해야 정확한 정보를 그렇죠.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공공언어를 꾸준히 쉽게 순화하고 개선해야 국민들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한자라든지 뭐 외래어, 외국어 이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당혹스럽고 또 위축되고 또 심지어 무시받는 느낌 이런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언어를 꾸준히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한다고 그러는데 세대나 계층이나 지역에 따라서 너무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언어라든지 네. 아니면 아주 길고 복잡한 문장 같은 거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공공언어는 모름지기 쉽고 편리하고 정확하고 기왕이면 아름다워야 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발표가 났어요. 한글문화연대가 지난해 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어 오남용의 실태가 어떤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공언어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 봤어요, 기사. 바로 울산이죠. 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저희가 네. 살펴봤는데요. 이 보도자료 중에서 공공문서, 외국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을 했고요. 네. 또 부서 공문서의 오류를 찾아내서 개선을 했는데 그 결과 울산의 외국어 오남용 비율이 무려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이런 성과에는 울산교육청의 노력도 많은 뒷받침이 됐다고 합니다. 공공언어 실태 우수기관 선정에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울산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학생이 평소에 많이 쓰는 외래어나 한자, 또 신조어, 뭐 단축어라고도 하는데 이런 말들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글 동아리 활동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단어를 선정을 하고 또 응모를 받아서 우수작을 당선시키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했는데요. 선정된 단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마인드맵을 생각나무. 생각나무. 직관적으로 그냥 의미가 받아들여지네요. 네. 샤프가 원래 샤프 펜슬의 준말이잖아요. 이걸 누름 연필로 했다는 거. 어머나. 상당히 창의적입니다. 네. 기존 연필과 샤프 펜슬의 차이는 사실은 누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능에 주목했다는 게 제가 볼 땐 아이디어가 좋고요. 누름 연필 또요. 그다음에 오토 캠핑장을 야영 무리장. 이것도 똑같이 5자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 없고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역시 그 울산이 남달라요. 공공언어 하면 어렵다는 인상이 처음에는 강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고 개선해가는 노력 참 네. 필요합니다. 네. 이 개선 노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공공언어는 가장 중요한 게 공공기관의 그 순화 또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네. 우리 국민들 민간의 호응이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네. 이 호응을 받으려면은 그 개선된 공공언어가 앞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길어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합리적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기왕이면 재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합니다. 예전에 그
저 스캔을 장면 갈무리라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건 무리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글자에서 다섯 글자. 다섯 글자가 됐잖아요. 이런 건 제가 볼 때 무리한 시도라고 보고요. 이제는 그 공급자, 발신자 위주의 언어 방식에서 수용자, 수신자 중심의 언어 방식을 택해야 된다. 예전에 그 분리수거라고 그랬다가 요즘 분리배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가 바로 이제 공무원식의 사고인 거죠. 업체 사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모든 언론들이 그 임차료로 바꿔 쓰고 있어요. 임대료에서. 임대료 대신에. 국민들 가운데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임차료를 내는 사람이 많겠어요? 후자가 훨씬 많겠죠. 후자가 많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뭐 며칠까지 접수 받습니다. 이것도 이 발신자 중심이에요. 받는 사람 중심. 네.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잖아요. 신청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거죠. 네. 몇 월 며칠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게 바로 공공언어입니다. 공익적 가치,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 공공언어의 이상에 맞는 것이죠. 네. 이렇게 모두의 일상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공언어 함께 신경 쓰고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